영화 마파도의 두 건달 이정진, 이문식 씨가요. 언밸런스의 묘미를 한껏 뽐냈다고 합니다. 얼핏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유유상종, 옛말 틀린 거 없다더니 이번만큼은 예외인가 봅니다. 아무리 봐도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정진, 이문식 씨가 환상의 콤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입긴 했지만 누가 이런 옷들 입을까? 이거 지금 어떻게 보여질까 많이 걱정돼요. 이게 의상이 좀 주로 이런 거는 저기 송대관 선생님이나 태재현 선생님이 이렇게 연말에 시상식 때 이렇게 상 받으실 때 입으시는, 그분들도 1년에 한번 입으시는 옷이에요. 멋진 옷. 두 사람은 영화 속 버디란 컨셉으로 잡지 촬영 중인데요. 반짝이 의상이 쑥스러운 이문식 씨의 소심하다는 그 혈액형, 정답입니다. 운동화의 정장이나 메탈 액세서리까지 언밸런스 그 자체인데요. 바로 두 배우의 만남이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 컨셉 이거 뭐예요? 마파도의 후유증 이문식 씨 큰일입니다. 이정진 씨하고 저하고 같이 잡지 화보 촬영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셉이 둘, 이정진 씨하고 저하고 영화 내내 파트너로서 계속 활동을 해서 그 컨셉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티격태격 싸우던 두 사람이 동지가 된 건 엽기적 다섯 할매의 구박 때문인데요. 밭을 갈 때도 가죽 잠바를 입는 카리스마남 이정진 씨. 이런 그에게 몸빼바지를 입게 했으니 할머니들이 향한 그 한이 오죽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표정이 애절이 지나쳐 불쌍하기까지 한데요. 저희 영화 후반 작업 열심히 해서 1월 중순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시간을 아깝게 하지 않는 좋은 영화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정진 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연기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남다른데요. 드라마 러브스토리인 하버드라고 지금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청률도 잘 나고 있고 많은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러브스토리 마파도라고 두 개를 합쳐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근데 굉장히 영화와 드라마에서 굉장히 상반된 캐릭터거든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날건달이고 드라마에서는 하버드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 인재인데 아무리 모델 출신 이정진 씨라 해도 이렇게 소화하기 힘든 가방은 처음인데요. 옆엔 말로만 듣던 땡땡이 넥타이, 두 배우들처럼 미스매치, 이것도 컨셉이랍니다. 자, 일단 눈높이는 해결됐고 이문식 씨 윗공기가 꽤 어색한가 본데요. 이참에 어깨 동무도 해보고 소원 제대로 풀었습니다. 이 눈빛에서 정진을 본 적이 없는데 할머니들에게 두들겨 맞던 이문식 씨, 젊고 예쁜 코디가 옷매 문제를 고쳐주자 기분 좋은 농담도 건네보는데요. 이건 형사 같으신가요? 아니, 어디선가 많이 본 보라색 옷, 패턴 분이 진단 나옵니다. 지금쯤 할매 한 분이 없어진 나들이 옷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다른 이제 많은 작품을 하셨지만 항상 열심히 하는 걸로 이제 정평이 나시 계신데 같이 한 동료 배우로서 같이 계속 맞붙어서 한번 계속 같이 해보고 싶은 배우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일단 젊은 패기가 많이 살아있어서 굉장히 멋지게 보이는 배우 중에 하나죠. 즐거움을 함께하는 사람보다 힘든 역경을 같이 넘는 친구가 더 오래 남는다고 마파도에서 싸운 두 배우의 우정, 추운 겨울날도 두렵지가 않겠죠.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이 참 잘 어울리는 커플 이정진, 이문식 씨, 내년 1월을 기대해주세요. 네.